이거는 이제 이렇게 원이 있으면 이쪽에 36이라고 써 있는 선의 길이가 네. 있는 거고요. 저기가 12라는 말은 이만큼이 12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원의 중심까지 이렇게 가고 가요. 이런 상상을 하는 거지. 네. 예, 여기가 36이니까 여기는 18, 18, 여기가 x이면 여기는 x 더하기 12. 왜냐하면 이게 반지름, 반지름이라서. 네. 됐니? 네. 여기에 이제 넓이, 그, 직각삼각형 나오죠, 그죠? 네. 직각삼각형이 나와서 x제곱 더하기 18의 제곱은 x 더하기 2의 제곱이다. x제곱에 18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이다. x제곱이 이렇게 없어지니까 네. x가 얼마인지 이제 구할 수 있겠죠? 네. 그거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뭐 얘기 안 해도 될것 같긴 네. 하네요.